예, 지난 에피소드에서 1대1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국제 질서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봤더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BRI는 일종의 동서간의 만리장성이라고 봐야 돼요. 경제 그리고 군사 측면에서의 만리장성입니다. 경제와 군사. 기본적으로 경제이고, 다음에 군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의 보도에 가끔씩 BRI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이 이제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국가의 항만을 군사적 역순기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스리랑카 항만을 99년 임대했죠. 임대하는 거라서. 그래서 군항으로 전용 가능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경제와 군사는 절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죠. 미국이 전 세계 80개 국가에 800여 개의 군사 기지를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죠.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 간의 모순을 그리고 이 BRI 프로젝터를 단순히 인프라 무역항, 그러니까 BRI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BRI가 어떤 실크로드다. 실크로드라고 하면은 이건 무역로죠. 무역로로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본질을 잘못 본 겁니다. 실크로드 무역로, 중국과 여타 국가들 간의 무역로로서 BRI를 구성하는 것은 표면적이고 내부적으로는 모순의 해결, 국가 간 모순의 해결, 국가 내부 모순의 해결입니다. 내부 모순이라고 하면은 내부의 어떤 경제적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적 혹은 소득 혹은 계층 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하는 요게 본질적인 거죠. 요게 본질적이고 요걸 하려고 하니까 실크로드를 하게 된 겁니다. 경제 그러니까 전후를 먼저 잘 살펴봐야 돼요. 무역로를 위해서 실크로드 같은 무역로를 위해서 BRI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어떤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실크로드를 만든 겁니다. 전후 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모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모순은 이러한 모순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순이고 말이 논 김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콜 오브 듀티, 콜 게임 있죠? 콜 오브 듀티라고 하는 게임을 전 세계를 향해서 상대로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콜 오브 듀티라고 하는 게임과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임, 문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문명이라는 게임. 이건 중국이 진행하는 게임이고 이거는 미국이 진행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국가들 간에 혹은 국가들 간및 국가 내부의 모순. 첫 번째 자원이에요. 자원이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고 에너지 등등인데 먼저 에너지 파트만 먼저 한번 볼까요? 에너지 파트가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을 볼게요. 어떤 그림이냐니까 요 그림 보시면 가즈프롬 시베리안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에서 러시아에서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의 가스관이 지금 가스관과 지금 가스 파이프라인이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리고 아마도 하게 될 앞으로 시작은 안 했지만 하게 될 파이프라인하고 그리고 가스필드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표현된 건 아니고 일부만 지금 표현돼 있어요. 그죠? 다 표현된 건 일부만 지금 돼 있는데 보시면은 한국은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만 와 있어요.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온 이유가 이게 한국으로 오르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 구성이 온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유로 인해서 한국으로 못 와요. 그죠?
얘기를 먹고 통과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과를 못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영구히 못올것 같은 느낌이 살짝 공들어요. 올수 있는 날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도 아마 연결이 안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게 에너지죠. 에너지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니까 이것도 에너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에너지가 풍부하고 그리고 어떤 국가는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 국가잖아요. 전량은 아니죠. 강원도에서 석탄이 좀 나오긴 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모순, 그러니까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부터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로 연결되는 라인, 그 라인을 구성하자 하는 것이 BRI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소득 모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가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국가들은 못 산단 말이에요. 그죠? 잘 사는 국가들과 못 사는 국가들 간의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걸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저소득 국가들로 하여금 일정한 소득 이상의 국가로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그게 1대1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기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잘 나와 있는 잘 나와 있는 문서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잘 나와 있는 문서가 요것도 아니고 제가 닫아버렸네. 다 나중에 찾아서 다시 링크를 좀 끌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수치와 도표 등등을 이용을 해서 이 각각의 이 1대1로 프로젝트가 각국에 어떤 얼마나 어떤 투자 대비 효용이 있을 것인지 분석해 놓은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서들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이 예를 들어서 시안이잖아요. 시안에서 우루무치, 신장의 우루마치를 거쳐서 그리고 쭉 와서 알마티죠. 알마티를 거쳐서 그리고 뭐 두샨베라 그래요. 두샨베, 사마르칸트, 다음에 아시가바트 아니죠? 맞나? 아니 여기서 알마티에서 바로 이쪽으로 왔네요. 예, 테헤란으로 와서. 테란에서 이스탄불 거쳐서 이렇게 하는 이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라인을 거쳐서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나라 이름이 뭐죠? 그 아프가니스탄 바로 위에 있는 국가 키르기스스탄인가요? 키르기스스탄의 지금의 GDP 1인당 소득이 소득과 그리고 나중에 이 라인이 형성되고 난 뒤의 소득 간의 어떤 변화 그걸 미리 예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1대1로가 지나가는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140개 국가가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잖아요. 140개 국가 각각의 소득을 한번 보자는 거죠. 142개 국가, 지금 현재 142개 국가일 거예요. 각각의 소득 변화. 그러니까 BRI를 전후로 해서 BRI를 전후한 142개 국가 가까이 소득 변화를 보면은 큰 줄거리는 그래요. 나중에 데이터는 제가 따로 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근데 큰 줄거리는 저소득 국가의 소득 향상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잘 사는 국가들이 더잘 살게 되는 것보다는 못 사는 국가들이 그리고 못 사는 국가 내에서 혹은 각국의 저소득 국가 및 저소득층이죠. 및 각국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일종의 소득 모순을 해결하는 겁니다. 국가들 간의 소득 모순을 해결하고 국가 내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모순을 해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142개 국가 각각의 소득이 어떻게 바뀔지를 다 데이터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 데이터들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프놈펜을 거쳐서 가게 되죠. 캄보디아의 지금의 소득 구조, 지금의 계층 구조와 그리고 1대1로를 거쳐서 여기가 무역 거점이 되었을 때의 소득 구조 변화량, 직업 새로운 직업과 또 사라지는 직업들 이런 것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된 데이터를 한번 나중에 일람을 하게 될 겁니다. 요게 예를 들어서 소득 모순을 해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모순이에요. 에너지 모순은 에너지가 많은 국가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의 에너지를
이 에너지들을 1대1로를 따라서 가스관과 석유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에너지 모순이 해결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은 국가들이 지금의 러시아 에너지가 주로 어디로 갔느냐니까 에너지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갔는데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럽을 대신에 아시아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아. 아시아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BRA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거의 결정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에너지가 유럽으로 가지 않고 BRI로 왔을 때 그때의 전 세계의 어떤 국가들 간의 소득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 국가들, 유럽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어떤 고소득 잘 사는 국가들이잖아요. 잘 사는 국가들과 BRI에 참여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국가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이게 또 1대1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모순들도 또 자원의 모순도 있죠, 자원. 그러니까 어떤 국가들은 철과 니켈과 알루미늄, 뭐 텅스텐이 풍족하고 어떤 국가들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자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원 부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자원 부국이에요.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 요게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유럽으로 갔는데 요걸 방향을 다시 아시아. 정확하면 아시아라고 할까요? 아시아로 하죠. 되게 아시아, 남미, 브릭스라고 표현하죠. 브릭스는 브라질은 남미죠. 남미 대륙, 남미고, 그다음에 러시아고, 그다음에 아이가 어디죠? 아이가 인도 차이나인가요? 인도죠. 인도이고, 인도도 그 자체가 하나의 뭐 대륙 비슷한 거니까. 그다음에 차이나고, 그다음에 얘는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공이잖아요. 남아공이니까 아프리카죠. 이쪽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차이나는 아시아라고 할까요? 아시아. 러시아는 그 자체도 또 러시아 하나의 대륙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과 유럽으로 향하던 자원들, 그 자원들을 남미와 러시아와 인도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경제적 불평등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갈등을 모순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죠. 두 번째로 나온 게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이거 상당히 이건 별도로 따로 하나 에피소드 꼽을게요. 좀 이건 할 말이 많아요. 다음 세 번째는 체제 모순이에요. 체제 모순은 법과 제도의 모순입니다. 법과 제도의 모순인데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면 한국의 의사가 있다는 게 한국의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혹은 뭐 저기 키르기스스탄이나 우즈벡이나 이런 데 가서 뭘할수 있느냐 의료 활동할 수 있느냐면은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불가능. 마찬가지 반대로 우즈벡 의사가 한국에 와서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체제 법과 제도상의 모순입니다. 분명히 의사니까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자격이 어느 한 국가 내에 한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기술과 자격과 지식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사가 우즈벡이나 키르기스스탄이나 인도나 이런 곳에서는 의료 활동을 할수 없다는가. 그죠?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체제. 그죠? 그러니까 여러 국가죠. 여러 국가 다수의 국가죠. 다수의 국가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법과 제도를 구축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또 1대1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프로젝트는 그 자체 우리가 보는 항만이라든가 도로라고 하는 비상적인 모습보다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이러한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데 평론가에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문화와 간섭에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와 간섭도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자들은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 그런 국가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여권이 상당히 높죠. 한국보다 훨씬 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중내 여권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국가들별로 이렇게 문화와 관습이 다른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가 아프가니스탄에 가게 되면 현지에서 근무를 할수 없다. 그 국가의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 때문에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그래, 문화와 어떤 관습의 해결 방법, 문화 모순이라고 그럴까요? 모순. 그죠? 유능한 한국 의사가 우즈벡에서 진료할 수 없다거나, 유능한 중국의 여성 엔지니어가 아프가니스탄이나 혹은 뭐 여타 어떤 뭐 어떤 무슬림 국가에서 일을 할수 없다거나, 혹은 뭐 등등이죠. 이러한 문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공제 학원 같은 경우죠. 학원. 공제 학원이 BRI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공제 학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화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 모순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티벳이에요. 티벳이라든가 신장이죠. 신장의 위구르죠. 이런 티벳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봉건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관습 자체가 굉장히 봉건적이에요. 여성의 사회 참여도 굉장히 저조하고, 여성 차별도 굉장히 심각한 국가들이에요. 신장의 위구르도 무슬림족이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다른 문화와 관습이 다름으로 인해서 국가들 간의 협력이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종의 시도가 바로 공제학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죠. 공제학원이라는 프로젝트가 단순하게 뭐 중국 문화를 알린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문화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저변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분명한 그런 활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으니까 통화 모순은 일단 별도의 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말씀드릴 거고, 또 지식과 기술의 모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지식과 기술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교육 인프라죠. 교육입니다. 교육 인프라의 모순. 어떤 국가들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가 잘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국가들은 초중 고등학교 학력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문자 가독률 이 국가들별로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국가들별로 상이한 교육 수준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그것도 들어있어요. 교육 수준. 국가별로 상이한 인간개발 지수라고 그러죠. 인간개발 지수를 상향 조정할 방법. 상향 조정할 방법. 이것도 1대1로 프로젝트 내부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국가들 간에 혹은 국가 내부에, 지금은 제가 대부분 국가들 간의 어떤 모순을 말씀드렸는데, 국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들 간의 소득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1대1로를 통해서 저개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이미 선진국들보다는 이른바 후진국들이 더큰 혜택을 볼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내부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들 간의 어떤 소득 모순, 요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중국은 얼마 전에 혹시 뉴스에 그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 내의 소득 불균형 해소. 그래서 중국 내의 어떤 굉장히 고소득자들이 기부, 강제로 재산을 기부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저런 무슨 무식한 나라가 다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막 있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국가 내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 내의 소득 불균형에서. 그러니까 1대1로 프로젝트는 국가들 간의 소득 불균형과 국가 내부의, 어느 한 국가 내부의 계층별로 다른 소득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초점과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방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것들이 각각 어떠한 것들인지 그것도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은 일대일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로와 항만을 통해서 무역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 간과 국가 내의 각종 모순들 중에서 특히 소득 모순이죠. 소득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죠? 소득 모순을 해결함으로 해서 소득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각종 지금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모순들을 나열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BRI 프로젝트, 일대일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표면적인 내용들, 항만에 돈을 뭐 국가에 저개발 국가에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뭐 빚에 득에 덫에 갇히고 쭉 하는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